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고조사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보험사고조사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절차에 따른 기일 준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차나 기일 준수가 왜 필요한지, 이것이 관련 법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과 각 포인트별, 조사 사례별, 조사 유형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고조사의 목적 및 약관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관련 법규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각 사례별 주요 포인트, 그리고 주요 유의사항,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사고조사의 목적 및 약관상 근거는 무엇이냐, 이걸 먼저 보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심사를 하면 있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약관에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유발되고 있고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요즘 설계사들이나 GA 소속 설계사들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관에서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험금 심사 플로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청구권 접수가 되죠. 청구권 접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청구서와 기타 첨부 문서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서류 심사를 1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만 갖고도 큰 문제가 없다, 보험금 지급 결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런데 심사가 필요하다, 그럼 현장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때는 의뢰할 때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심사를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손해사정 업체를 선정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 의뢰를 하게 되면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고서가 접수돼서, 보고서가 다시 보험회사로 보고될 때, 손해사정사가 보고될 때그 결과 결정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업 감독 규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보험법 감독 규정 제9-21조 1항에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효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 접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도 불가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느냐? 소송이 제기되든지 또는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소송이 걸리거나 바로 1의 케이스 예죠. 서류 심사만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현장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서 제출 없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조항에는 손해사정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보험법 감독 규정 제9-21조 사항에서는요, 보험회사가 보정 요청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보정 요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 심사 의뢰됐을 때 서베이가 의뢰돼서 현장 심사 후 손해사정서가 제출될 때 제출되고 보험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10일 이내 보정 요청을 해서 다시 보정을 받지 않으면 제출된 손해사정서의 결과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손해사정서를 손해사정사가, 즉 현장 심사란 서베이의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 보낼 때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문자나 카톡 또는 서면으로 보내도록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관상 현장 심사의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약관상의 조항입니다. 현장 심사가 필요한 사유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절차. 두 번째,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된 사항들, 즉 정확한 보험금 지급과 알릴 의무 위반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때문에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